Manners make it dog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발렌타인 리뷰. 이 지능개발, 노우저크 장난감, 리나우트슨 또 워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구는 참 이름을 잘 지었어요. 워커라는 건 다양한 뜻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노동자 혹은 일하는 사람을 지칭하잖아요. 이게 딱 어울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워커를 보시면 이게 정말 놀구석이 정말 많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놀기 때문에 바로 워커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뭐 육안으로만 봐도 놀 수 있는 출입구만 참 많은데, 자 이제 오늘 강아지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우리 워커에 대해서 막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워커라고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미리 까놓은데요, 일단 사이즈가 정말 큽니다. 이게 못해도 대략 이거 40cm는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도 이거 진짜 그립감이 장난 아니에요. 이거 대략 못해도 한 2kg는 넘을 것 같습니다. 아, 이 브랜드 소개부터 하자면, 리나우트스는 스웨덴의 명품 노조크 브랜드예요. 행동교정 전문가 닥터 니나가 직접 발명한 교육용 장난감인데, 레벨 1부터 레벨 3까지 난이도가 있고, 레벨이 올라갈수록 장난감도 어려워집니다. 근데 오늘 이 워커는 가장 어려운 레벨 3의 장난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워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트릭 구멍이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것저것 뭔가 열심히 숨길 수 있는 곳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잠금 장치가, 아, 이 한가운데 돌아가는 거 있죠? 여기 이렇게 잠그면, 오! 허우! 안 돌아갑니다. 신기해요? 그리고 여기 이파리 같은 거 이렇게 쑥 숨기면, 네, 또 트릭 숨길 수 있네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여기 보시면 트릭 넣는 곳이 이렇게 다 뚫려 있어요. 가운데가 다 뚫려 있기 때문에 냄새가 다 나는데 아이들이 또 먹질 못하니까, 오, 예, 되게 엄청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우리 카페 앳독의 마스코트 보드콜리 리즈입니다. 리즈가 열심히 간식을 빼먹으려고 하는데요, 오,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오, 코도 쓰고, 오, 앞발도 쓰면서 발을 쓰다가, 오, 대박 결국 먹었습니다. 오, 역시 우리 보드콜리 똑똑합니다. 똑똑한 우리 콜리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거 보여줬죠? 이게 정말 노조크 장난감이라서 아이들 스트레스 해소에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이렇게 락을 딱 한 번에 걸어버리면 진짜 어려워요. 막 이거 정말 어려워가지고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아마도 이거는 좀 레벨 3 중, 리나우트슨 레벨 3 중 최고 난이도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락 걸지 않고 그냥 주시면 뭐 레벨이 토네이도하고 비슷하게 돌리면서 아이들이 잘 이용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노저크 장난감 리나우트슨 톡 워커에 대한 리뷰를 해봤습니다. 구매는 네이버 검색을 하시거나 저희 반의 펫샵에서 단독으로 공식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이 리나우트슨 토이를 체험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카페 앳독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 리나우트슨 장난감에 반한 반의 게스맨이었습니다. 우리 강아지를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워커, 리나우트슨 워커로 우리 아이 지루함을 달래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잘 보셨으면 다양한 다른 영상도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게 봐주시고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의 게스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